파격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배우분들 어떠셨는지, 촬영하면서 놀라웠던 점, 또는 아, 나 이럴 때 진짜 힐링했다,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, 그런 부분 다 좋습니다. 아, 네. 그 성인용품 제가 못 본 걸 많이 봐가지고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. 그리고 팬티 중에 진주로 만든 티팬티가 있어요. 네. 오늘 시작 대답부터. 네네. 네, 그거 너무 재밌었고요. 자, 아무래도 성인용품, 그 본인들이 몰랐던 용품들을 이제 촬영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촬영하던 것들과는 달라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아, 저는 네. 그 남자도 티팬티 입는지 몰랐어요. 아, 맞아, 그래요? 맞아. 남자 티팬티가 있는 거 아세요? 몰랐잖아요. 네. 저도 이거 하면서 그 이렇게 깔리는 거, 어? 이거 남자 티팬티라고 그래가지고. 어, 혹시 그러면 남편분에게? 아니, 못. 작아가지고 제 남편한테 키워드네요. 그런 거를 새롭게 알았다, 이번 촬영하면서. 네, 아주 좋은 정보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. 알아가고 있어요. 네, 구매도 해서 좀 사용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네. 자, 세희 씨도 혹시 에피소드? 저는 그 되게 바이브레이터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되게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마치 그냥 좀 장식품처럼 나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.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. 이게 언뜻 보면 미니 안마기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오, 예, 네네. 예. 그래서 세희 씨가 그 키링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싶다고. 발바이 키링으로 자기에 만들어가지고 네. 요즘에 키링이 또 대세니까 가방에 이렇게 살포시 귀엽게 달고 다니고. 아, 우리 금재 이깔. 이깔. 어,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싶다. 네. 어, 드라마를 앞두고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무인 성인용품점에 남편이랑 같이 구경을 갔었어요. 가서 시장 조사죠. 시장 조사. 예예. 갔는데 뭔가 좀 어둡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래,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도 좀 유쾌하게 좀 재밌게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, 공부를 좀 가서 했습니다. 네, 요즘은 또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, 네, 네. 네. 가서 직접 공부, 늘 공부하는 김소연 씨입니다.